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김장무 배추, 이제 무는 재배하고요. 김장배추, 이 김장배추를 두 가지 조건에서 심었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두 줄은 9월 9일 날 모종을 심은 자리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다섯 줄이 제가 고추를 재배했던 자리죠. 그래서 이 고추를 뽑아내고 여기에 토양 만들기를 새로 하지 않고 흙만 부드럽게 만들고 그 위에 비닐 멀칭을 새로 해서 배추를 심은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봄에 고추밭에는 토양 만들기를 했지만 배추를 심기 위해서는 따로 밑거름을 놓고 토양 만들기를 하질 않았죠. 그러니까 고추를 재배하고 남아있는 그런 밑거름을 쓰고 대신 액비는 똑같이 줍니다. 웃거름은. 자, 여기 보시면 현재까지 이제 방제를 잘 해서 성장점에 벌레는 아직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지금 크고는 있는데, 오늘 그 비교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토양 만들기를 한 밭에는 크고 있는 그 배추가 성장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26일째죠. 9월 9일 날 심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배추가 크고 있는 게, 지난번에도 10일째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드렸죠. 자, 오늘 26일째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3cm 정도 되네요. 63cm. 뭐 아주 많이 큰 편이죠. 자, 요거는 이것도 꽤 넓은 편인데, 이건 77cm네요. 이제 쭉 벌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77cm. 그리고 이 배추 간격을 보면 50cm. 이것도 55cm. 보통 간격을, 이건 60cm. 그러니까 꽤 넓은 편이죠. 이것도 55cm. 그러니까 50, 55, 60 이렇게, 뭐 여기는 훨씬 더 넓을 것 같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63cm. 그러니까 아직도 그 배추의 잎이 여기는 이제 다이죠. 요건 다이는데 여기는 아직 안 다이죠. 그러니까 55cm 되는 데는 이제 다이고 60cm 넘는 데는 아직 안 다입니다. 그럼 여기는 밑거름만 따로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토양 만들기를 안 하고 웃거름은 액비를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다른 밭에, 그러니까 밑거름 놓고 토양 만들기를 3주간 충분히 한 다음에 심은, 같은 날 심은 배추밭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55cm, 60cm 정도. 근데 가장 큰 배추는 한 70cm까지도 컸습니다만은, 이런 건 작은 것들은 아직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죠. 한 5, 6cm. 다른 밭에 가볼게요. 다른 밭으로 가기 전에 요것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씨앗을 직파한 배추입니다. 종자는 똑같은 거고요. 8월 초순에 이건 씨앗을 직파한 겁니다. 자, 이거는 벌써 이제 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쪽 것보다는 훨씬 많이, 요거는 조금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초반에 좀 공격을 받았었어요. 벌레들에. 자, 이거는 이제 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보시다시피, 눈으로 봐도 확연히 다르죠. 여기하고는. 이건 한번 볼까요? 얼마나 되나? 폭이 90cm 정도 돼요. 90cm. 이게 지금 간격은 60cm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간격이 훨씬 넓어 보이네. 이거는 간격이 90cm. 그러니까 여기 텅 비었지. 왜냐하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한 포기를 뽑아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완전히 지 마음대로 크는 거죠. 아마 이게 엄청나게 굵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게, 이거는 9월 9일 날 모종을 파종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모종을 키우기 시작한 게 아마 8월 한 10, 한 5일경이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요거는 8월 초순에 심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씨앗 파종이 아마 한 일주일 정도 빨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파를 해 놓으면 뿌리의 활착이 점점 강해져 가기 때문에 훨씬 성장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직파한 배추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됩니다만은 직파를 했을 때 배추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종을 심은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드리려고 심었던 겁니다. 자, 이곳은 이제 또 다른 배추밭인데, 여기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요쪽 겁니다. 이거는 무우고요. 그럼 이 배추는 똑같은 9월 9일 날 심었는데, 여기에 토양 만들기를 3주간 해서, 토양이 잘 만들어졌던 밭에 심은 거죠.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심으려고 했는데, 심었다가 배추가 이틀 만에 다 말라 죽어버린 바람에, 추가로 좀더 심은 겁니다. 사실 저희들은 1년에 김장 해봐야 뭐 20포기밖에 안 쓰는데, 조금 많아졌어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아까 거기는 원두둑에 외줄로 심었고요. 여기는 평두둑에 두 줄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오히려 이쪽이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거리도 그렇고 일단 간격이 좀 불리합니다. 그러나 요 간격 한번 볼까요? 한 40cm. 요쪽 거는 50cm. 그러니까 약간씩 그 엇갈리게 지그재그로 제가 심었는데 포기 간격은 50, 56cm. 그러니까 뭐큰 차이는 없죠. 대신 이 옆으로 이렇게 많이 부닥치니까 얘네들이 이쪽은 45cm밖에 안 되죠. 이쪽 간격은 50이 되는데 50이 넘죠. 근데 요 각을 보면은 좀 어렵죠. 그래 해도 눈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아까 그거하고 요거하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건 벌써 결과가 벌써 문을 닫기 시작하죠.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여기가 이제 입구가 닫히면 지금부터는 이제 속이 차게 되거든요. 속이 꽉 차기 시작을 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배추라는 것은 겉에 있는 이 넓은 잎들은 영양분을 만드는 데서고 이 속잎들은 끝없이 나오면서 속에서 계속 올라오면서 속이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시작이 되려면 이게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문을 닫아서 입구가 딱 닫히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속만 차기 시작합니다. 대충 눈으로 봤을 때도 토양 만들기를 잘 해서 심어 놓으면 훨씬 성장 속도가 빠르고, 건강해 보이죠. 오늘 이 텃밭 농부가 강조를 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은 어떠한 작물이든 토양 만들기를 잘 해서 심으면, 초기 뿌리 활착이 잘 되면서 빠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걸, 강조를 하고 비교를 해 드리는 겁니다. 화학농약 단한 방울도 쓰지 않고 화학 비료 한 톨도 넣지 않고 건강하게 키워서 맛있는 김장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배추를 우리 텃밭 농부들은 충분히 자기 손으로 건강하게 자신 있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화학 비료를 쓰지 말고 최소한 이런 야채들은 퇴비만 가지고 액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 화학 비료는 많이 쓰게 됩니다. 화학비료를 많이 쓰면 그 속에 들어있는 질산성 질소, 이것이 인체로 같이 들어가서,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김장무하고 배추에 포함되어 있는 질산성 질소가 얼마나 되느냐를 검토를 해본 결과가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기준치에 무려 300배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배추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좀더 빨리 좀더 크게, 좀더 보기 좋게, 그렇게 가꾸어서 팔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화학 비료를 많이 쓰는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단위 면적당 화학 비료 사용량이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토의 토양이 척박해서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농부들이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이렇게 천연 액비나 퇴비를 쓰면 그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 투입되거든요. 그리고 화학비료는 집어넣으면 물에 녹으면 바로 영양분이 돼서 흡수가 되지만 이 유기물 비료들은
작물들이 빨아먹는데 서서히 빨아먹습니다. 왜?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야 비료가 되거든요. 넣어놓는다 해서 바로 거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3주간 물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3주간 미생물들이 열심히 분해를 시켜야 겨우 거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래 가죠. 화학비료는 한 달이면 약효가, 비료기가 끝나버리지만 거름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는 이유가 서서히 거름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 작물들이 서서히 빨아먹으면서 예, 건강하게 크는 겁니다. 오늘 그 점을 강조하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